war. Crush enemy clans. 이번에 상대할 팀은 에너미 팀. 자, 일본입니다. 최고 레벨이 137. 좀 낮죠? 지금까지 계속 센 적들만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더러 이기라고 약한 적을 붙인 것 같아요. 100레벨 이상이 7번까지 11번 있고요. 10명도 채 안 되죠? 우리는 10명도 넘고 14명, 15명, 그죠? 이번 판 지면 저희 방송 쉽니다. 방송 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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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 10홀이 오히려 많아? 뭐야 이게? 10개네. 오우. 벽은 약하고요. 인퍼노 타워 1레벨 외눈박이죠. 마녀로 가면 다 뚫으려나요? 안전하게 라바와 벌룬으로 딱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공포가 두 개밖에 없네요. 이쪽에 세 개, 여기 네 개, 그죠? 뭐 제가 가도 3별 나오겠네요. 네. 네, 홀업 클랜입니다. 6번 볼까요? 벽은 약하고 인퍼노 타워가 2레벨. 대공포를 안쪽에 놔뒀네요. 퀸도 안쪽에 있고요. 벽은 좀 약하지만 나름대로 튼튼한 진영이에요. 두 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편 1, 2, 3번이 가면 3별로 나오겠죠? 그래도 10홀이고 인퍼노 타워들이 있어서 3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7번까지 10홀인데 지금 정보가 누출됐어요. 저쪽은 10번까지고요. 자, 우리가 저쪽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고 저쪽이 우리를 공략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9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벽은 약한데 방어 타워들도 약하고 그래서 몸집이 좀 되는 골렘 위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공포들이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위점을 활용해서 벌룬 활용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외눈박이도 있고요. 풍선이 유리하죠. 자, 이걸 보려고 했어요. 220. 아직 인구수가 9홀 인구수예요. 이 홀업맨들 이번에 좀 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84레벨밖에 안 돼요. 마녀도 없고요. 골렘도 1레벨이고요. 어허허허. 우리는 벽이 좀 튼튼하니까 겁이 안 나죠? 네. 361로 올 것도 아니고요. 9번 우리 상위권을 공략하지 못하겠네요. 8번 볼까요? 크게 다른 거 없고요. 94레벨 이 외눈박이 인퍼노 타워 1레벨짜리. 자, 우리가
사실 여기 공략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쪽도 우리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레벨 골렘, 1레벨 마녀, 1레벨 라바, 4레벨 법사, 영웅 중만 조금 레벨이 있어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자, 7번도 볼까요? 외눈박이 이뻐노타오. 외눈박이라서 골렘이 오면 또 외눈박이가 또 무섭잖아요. 하나만 또 죽어라 집중 사격을 하니까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벌룬이나 호그 같은 아니면 마녀 이런 식으로 인해 전술 그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떼거지로 다구리하면 좋습니다. 레벨은 107레벨이고 호그가 만레벨, 법사도 만레벨. 근데 몸빵할 골렘이 2레벨밖에 안 돼요. 여기도 뭐 크게 뭐 걱정이 안 돼요. 호그로 올 것 같네요. 대형 폭탄 두 개 꼭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6번도 볼까요? 이 홀업맨들 어떻게 공격을 올까요? 여기는 좀 올라갔어요. 골렘이 5레벨, 마녀도 맞네요. 법사도 맞네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6번부터는 정상적으로. 네, 6번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네, 레벨이 7, 8, 9, 10번은 공격력은 기대 이하, 수준 이하고 방어도 그렇게 세지 않은 그런 홀업 10홀드입니다. 15번 좀 친근하죠? 네, 벽들이 아주 예쁩니다. 빨간색으로. 네, 골렘으로 해서 우르르르르르 3벽 기대해 보겠습니다. 20번 20홀 있어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22번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요? 이게 8홀인가요? 7홀인가요? 이게 그냥 먼저 가는 게 장땡입니다. 이런 10홀은 3별 나와도 유튜브 안 올라갑니다. 25번 전체적으로 대공포가 레벨이 높지 않아요. 9홀들이. 그래서 이번 클렌저는 하늘로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맵은 호그로 가도 충분히 안전하죠. 안전하게 차별 나옵니다. 대형 폭탄 두 개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이 안쪽에 뇌전 놓기도 공간이 별로 없어요. 뇌전을 바깥에다 뒀나? 이쪽에 하나 대형 폭탄 두 개 있을 수 있죠. 7시 이쪽에. 그 외에는 두 개가 붙어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7시 쪽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다른 쪽으로, 아니면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호그를 본부대 메인 부대를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로 가셔도 되고요. 28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대공포가 5레벨이죠. 껌이죠.
용으로 가도 되고요. 라바로 가셔도 네, 파루리 갈 때 파루는 라바가 없죠. 네, 용으로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시 쪽에서 들어간다고 할 때 12시와 3시 쪽 이쪽에 용 하나씩 붙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길정용이죠. 그 다음에 1차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 하나씩 붙이시고요. 이게 다 뽀개지면 2차 라인 또 한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도 안 맞을 것 같아요. 대공포가 불을 안 뿜어요. 다섯 개, 2차 라인까지 용이 이제 붙고, 그 다음에 2차 라인이 부서질 때쯤 이제 나머지 메인 부대 투입하시고, 벌룬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2차 라인까지 무너지면 벌룬이 대포와 그 다음에 대공포로 바로 갈 수 있죠. 이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나머지 부대와 벌룬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노 한번 뿌려주시고 안전하게 힐 한번, 여기 모여있으니까 애들이 힐 한번 또 쏴주시고, 그렇게 한 두 개만 써주셔도 여기는 끝날 것 같아요. 간단하게 3별 가능합니다. 네, 요번 일본전 3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